안녕하십니까. 척추 박사 닥터왕입니다. 꾸를 한번 보자고 하는데, 꾸도 제가 뭐 일도 모르거든요. 그냥 게임 규칙만 좀 알고, 이게 꾸가 어디서 출발했지? 영국인가? 맞네, 영국. 내가 살아있구만 하지. 1880년대 영국 상류층이 저녁 식사 후에 오락오락 즐기기 시작했던. 내가 안 죽었구만. 맞네. 얘 완전 귀엽던데. 일본에 하고 하는구나. 야. 저게 생각보다 받아내기가 쉽지 않죠. 이게 막 도니까 내가 받긴 받았는데 이식이 넘어가진 않아요. 저게 엄청 뛰거든. 봐봐. 여기 이 사람이 보면 거의 스쿼트 자세에서 상체로 때리잖아. 이게 굉장히 힘든 운동이라니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세팅값 자체가 튀는 공이 테이블에서 높게 안 튀고 커브를 돌면서 백스핀을 먹으면 싹 깔리거든. 그럼 여기서 걷어 올려야 되니까 자세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스쿼트에서 위로 올려가지고 오버헤드 스쿼트가 비스무리한 요 자세에서 계속 치니까 어깨 로딩 엄청 많이 가고 이게 쉽지가 않은 운동이네. 요새 보니까 테니스도 보면은 볼보이들 있잖아. 땅 치고 뭐 포트 이러면 바바바 가서 잡아가는 애들 있거든. 옛날에 내 기억에 탁구 칠 때 보면 선수가 주었거든. 요새는 저런 애들 다 있대. 쓸데없는 체력 소모하지 말라고.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아, 12점에서 넘어가잖아. 옛날에 22점이었거든. 그래가지고 한 세트가 엄청 늦게 끝났어요. 탁구 경기가 엄청 길었어. 와, 빠르다. 순간적으로 스매치를 딱 해가지고 스피드 확 넣어버리는구만. 저게 이렇게 던져서 넣는 게 왜 넣는지 알아요? 지금 변칙 서브라니까.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거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 다르잖아.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죠. 변칙 서브야. 원래는 이렇게 넣을 수 있었는데 16cm 이상 토스하고 치라고 돼 있구나. 16cm. 그러니까 무조건 하게 돼 있네. 제가 야 얘가 코어가 약하구나. 얘가 자세를 얘는 하체를 딱 잡고 치는데 제가 그게 안 되는구만. 신유빈과 얘가 코가 좋구만. 아, 바보는. 아하. 당구에 삑살이 날 때, 약간 드셔도 모든 스포츠가 다 이렇게 하는구만. 어, 봐라. 얘가 이렇게 해서 졌다고? 사실, 세계에서 1등 한다는 게 운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여기서도 보면 네트 엄청 맞고, 드라이브 2mm, 2mm 잘못 걸리는 거에서 승패가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열심히 해놓고 기다리는 거. 운 때가 되면 메달을 따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이기고 뭐, 올림픽 3연패, 4연패 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런 변수를 모두 극복할 만큼 실력이 뛰어난 거. 다 샷다 마우스 시키고, 네가 나한테 어떤 변칙을 쓰더라도 다 이기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뭐 올림픽 금메달 한 2연속 3연속 따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올림픽에서 소위의 성과를 얻으면 진짜 럭키한 거지만 또 과정 중에 또 스스로 얻는 것도 있고 또 올림픽 금메달이 또 인생의 또 목표가 될 수는 없고 뭐 인생은 또 기니까 또 딴 거 하면서 또 재밌게 살 수도 있으니까 뭐 이 사람도 기워서 인기 많더만 보니까 유종의 비를 잘 거두시고 안 다치시고 롱런하는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포츠에 대해서 1도 모르는 비전문가가 그냥 본 내용이니까 너무 사사건건 뭐 트집 잡지 마시고 지적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